한의학이 바이오와 만났을 때 가장 파괴력 있는 분야가 바로 천연물 신약입니다. 전통 자생식물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미희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적으로 연간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항암제 탁솔. 주목나무 껍질에서 찾았습니다. 신종 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는 팔각 회항에서,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한약재와 자생식물을 활용한 천연물 신약 연구가 활발합니다. 오창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팀이 산꼬리풀에서 찾아낸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는 미국에서 임상 이상에 들어갔고, 오송의 한 기업은 후박나무 껍질에서 찾아낸 치매 억제 물질을 국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후보는 이렇게 많이 찾아놨는데 이걸 산업화시키는 것이 제일 이제 그 힘든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임상을 거쳐 허가된 국산 천연물 신약은 8가지. 쑥에서 추출한 위험치료제나 한약재로 만든 가래약은 연간 수백억 대 매출을 올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방 전통 지식에서 금맥을 찾는 벤처기업들도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검증, 과학적 검증을 시킬 때 융복합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만든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타게 되고 또 세계시장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토부리 약용 자원은 800여 종. 충북에서 약초의 비밀 봉인이 풀린다면 25조 원대 세계 천연물 의약품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